소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때이른 소나기가 시작되었다. 소나기 아니고 맞네요. 장마. 네, 장마니까. 그럼 장마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불볕더위. 맞아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정말 가장 초열대야 나오는 그런 진짜 찜통 더위가 딱 이제 장마 끝나고 확 나타난 다음에 이제 여름이 가는데. 근데 6월에 왔어. 그럼 끝났지. 이제. 그럼 여름 어떡해? 장기 찜통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저희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 사람들 조금만 건드리면 스치고 지나가도 약간. 킬 그쵸.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이게 불쾌지수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한 두 달 정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열대야가 25도 이제 평균 기온 넘는 게 열대야고 30도 넘는 게 초열대야잖아요. 근데 이게 심심치 않게 재작년에 진짜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재작년에 심심치 않게 초열대야가 등장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냉방에 대해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월급을 탈탈 털어서라도 냉방을 잘 준비를 해 놓는 게 그게 여름을 좀 무사히 보내는 길이 아닐까. 맞아요. 딴 거 말고 일단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렇죠. 예, 좀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좀 안 준비를 냉장고에 들어가야지 뭐. 예,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나이 조심하시고 전기세 조심하시고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름에는 우리가 가끔씩 이제 뭐 소나기 내린다 이렇게 청해 듣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더울 테니까 그걸로라도 좀 청량감을 좀 좋습니다. 예, 많이 자주 쳐주세요. 비에 관련된 거. 네. 자, 오늘은 야마하의 NTX1을 할 거예요. 1이에요. 1. NTX1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맞아요. 이거 뭔지 시리즈를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드릴게요. NTX는 이제 개량형 클래식 저희가 그렇죠,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타원으로 그래서 NCX는 조금 덜 개량. NCX는 그렇죠. 보면은 클래식이 이렇게 있고 그냥 완전히 개량된 기타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 초반 영역에 NCX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간 영역에 NTX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가면 사일런트가 있고 이런 느낌인 그런 느낌이죠. 거잖아요. 그래서 NCX는 조금 나는 약간 개량된 건 좋긴 좋은데 너무 뭐 확 간 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NCX를 조금 그렇죠, 더 NCX 많이 쪽으로. 좋아하시고 NTX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고무줄 소리, 장난감 소리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사운드가 들어있어요. NTX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NTX는 대신에 이제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엄청 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대신에 사운드적으로는 클래시컬한 클래식 기타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는 건 NTX1인데요. 원래 예전에 이 NX 시리즈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은 500부터 있었죠. 500. NTX 500, NCX 500, 그리고 700, 900, 1200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홀수.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00만? 1200만, 그렇죠. 그래서 명엄씨가 예전에 비욘드 스타스를 녹음하셨던 그 기타가 바로 NTX 1200R로 주어든 모델이었는데 그때 NTX 1200R이 꽤 인기 모델이었어요. 많은 소리 분들이 괜찮았어요. 소리 좋았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량형 그런 어쿠스틱 클래식 기타로 구매를 하셨던 모델인데 이제 그게 좀 재편이 되면서 NTX 135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인업이 정비가 됐어요. 보면은 조금 더 좀 단순화시켰다고 단순화시키고 직관적으로 좀 만들고 그리고 아예 엔트리랑 프로페셔널을 확 나눠버린 느낌이 나요. 아, 탁 네. 나눠버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NTX1이 $440 야마 사이트 기준으로 그리고 NTX5가 $1800예요. 4배 차이를 나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4배 딱 4배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NTX3는 그 중간인 $1000 그 보면은 지금 저희가 오늘 이거 47만 6천 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440에 환율보다도 낮은 가격이에요. 그러네요. 거의 찍어 내려 눌러 놓은 거죠 가격을. 그래서 이게 뭐 440이면 보통 한국에 들어오면 한 60만 원 하잖아요. 음흠. 근데 그거보다 조금 가격을 많이 그렇죠. 찍어 눌러 내려 놓은 상태 환율보다 싸다 47만 6천 원. 그 1800 이거는 당연히 이제 뭐 환율 적용을 뭐 하거든 뭐 한 250까지 올라가는 250 네, 가격이 되겠죠. 제가 원래 썼을 때보다 가격이 좀 더 높은 네,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NTX NX 라인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확장시켜 네, 확장시키고 세 개로 세 개로 탁탁탁 대신에 이제 뭔가 응축시킨 약간, 느낌이죠. 네, 옵션은 되게 뭐 이렇게 확확 이렇게 차이가 나게 정리를 해놓고 원래 그 야마하의 어떻게 보면 그 촘촘한 그런 단계별 그렇죠. 정책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네, 좀 다른 느낌. 원래 그 사이사이를 되게 촘촘하게 채워놓는데 이거는 그냥 쫙쫙 세 개 퍽퍽퍽 이렇게 해서 그렇죠. 엔트리 그냥 중간 프로페셔널 원래 이제 옵션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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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는 느낌이었다면 맞아요. 이거는 약간 패키지 넣는 느낌이잖아요. 요 패키지 넣었어. 그다음
다음에 두 번째 100개씩 넣었어. 이런 맞아요. 느낌이 돼버렸죠. 네. 지금 처음 거는 그냥 깡통. 깡통.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중간 거에는 이제 뭐 스마트 패키지 1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가죽 패키지 뭐 이런 거. 이 위에는 우리 회사에 있는 옵션 다 이런 느낌. 맞아. 그래서 완전히 그 세 개를 확실하게 나눴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네, 지금 라인업 보면요. 제일 뭐 고가 모델부터 NTX5, NCX5, NTX3, NCX3, 그 다음에 NCX3C가 있어요. 이거 C더입니다. C더. 그 다음에 NTX1, NTX1FM, 요건 플레임메이플. 네, 플레임메이플. 그 다음에 NCX1C, 요건 역시 C더. C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단촐하게 바뀌었는데 가격 476,000원 괜찮습니다. 사운드만 좋으면 진짜 엔트리급으로 아주 맞아요. 훌륭한 기타가 되겠죠.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전장 102cm, 무게는 1.75kg, 두께는 88mm, 구프레디 뚤레는 81mm입니다. 쉐입은 예, APX 쉐입이고요. 상판에 솔리드 시티카스 브루스탑이 올라가 있고 측후판에 나토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야마하 사이트상에서는 나토 오아 오쿠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나토나 오쿠메 중에 뭐 수급이 가능한 목재를 사용하겠다는 의지인지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판매 대행 사이트들 같은 데서 이제 살펴보면은 대부분 그냥 나토라고 나와 있는데 야마하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보면 오아 오쿠메라는 게 들어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 저희도 모른다. 이것만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 피니쉬는 여기 바디 쪽에 글로스 피니쉬가 반딱반딱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렉 쪽에는 매트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죠. 렉은 나토입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크롬 매트 블랙 샤프트가 올라가 있는 헤드머신이고요. 너트 너비는 48mm. 요게 그 NCX 같은 경우에 이제 클래시컬 클래식이라 52로 일반 클래식과 똑같이 가죠. 그 다음에 NT는 이제 조금 더 개량형이기 때문에 52가 아니고 4mm 줄어들어서 48. 어쿠스틱보다는 크고 클래식보다는 네, 작고. 맞아요. 어쿠스틱은 뭐 커봐야 46이죠. 그렇죠. 보통 핑거 스타일을 하라고 하면은 44, 45. 그리고 여기 48. 그래서 엄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건. 네, 지판은 월롯이고요. 지판 공유 반지름은 600mm, 스케일 길이는 650mm, 프리앰프는 언더세들 3밴드 EQ 프리앰프, 튜너도 작동이 되는 그런 프리앰프입니다. 브릿지는 에보니의 월롯이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칠 때는 잘 이제 티가 안 나는데 그런 약간 좀 격하게 치게 되면은 택택한 소리가 약간 제가 치는 걸 잘 다 못 받아주죠. 이 뒤에서 뭔가 맹알맹알맹알 막 이런 맞아요. 느낌이 조금 근데 사실 NTX 있죠? 자체가 그 기준점이 사실은 그냥 통보다는 이제 잭을 꼽았을 때 앰프 꼽았을 때 공연용으로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모니터를 해볼게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운드가 확실히 봐봐. 좋죠. 이거면 충분히 돈값 하고도 남습니다. 아, 이거 뭐 약간 좋죠? 네, 좋아요. 사운드는 되게 앰프 사운드는 진짜 좋고 인토네이션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맞아. 네, 그런 네. 거죠. 네. 일반적인 클래식 소리가 아닌 그냥 팝에서 묻어서 갈 수 있는 네. 것들이죠. 이런 사운드 써먹기 좋죠. 네, 네. 그런데 써먹기 좋은 그런 딱 진짜 엔트리급 모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좀 튜닝이 좀 안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이 튜닝 안정성. 맞아요. 이게 좀 요 영역대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앰프 연결했을 때 사운드는 아주 준수하다. 맞습니다. 역시 NTX의 강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꽂았을 때가 훨씬 더 매력적인 기타 NTX1 이렇게 쭉 사운드 들어봤고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그냥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소나기 내린다. 한번 시원하게 네. 적시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소나기, 소나기라도 좀 내려야 되는데. 아니 또 그러면 또 빨리 장마가 오고 또 장마 끝나면 힘들잖아. 장마가 계속 이렇게 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장마가 좀 짧은 것 같거든요. 그죠? 작년은 거의 없었잖아 장마가. 그러니까 비 오고 나서 해 뜨고 비 오고 나서 해 뜨고 이건 동남아예요. 그렇죠. 우기죠 우기. 우기지 이제 장마가 네. 아니고. 우기 오고 우기 짧고 그다음 이제 건기. 뜨거운 건기. 싫어. 생각만 해도 싫어. 근데 이미 거의 약간 준 동남아예요 날씨가. 맞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예전엔 동남 아시아에서만 가능하던 날씨가 지금 동아시아까지 확대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아무래도 뭐 결국에는 이제 뭐 해외여행 딱히 동남아 안 가도 분위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야자 막 이제 막 시내 보이고. 아 어차피 여행도 못 가는 거 뭐지. 맞아. 어차피 야자나 열렸으면 좋겠다. 분위기라도 좀. 제주도나 부산 가야지 뭐. 야 그렇지 뭐. 그렇죠.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그럼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네 NTX의 이제 어떤 라인업을 재정비하면서 처음 스타트여가지고 이걸 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큰 갭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노린 게 아닌가. 그래서 NTX의 깡통차라고 드리겠습니다. NTX의 깡통차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입문할 때 가장 가장 효과적으로 앰프 톤과 그 기본 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나서 내가 좀 어느 정도 클래식 기타를 익히고 나면 앰프 소리를 조금 들어보고 싶을 때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대안이다 라고 해서 저는 클래식에 입문하는 KTX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7.5? 8 네. 확실히 가격은 정말 좋지만 맞습니다. 또 우리가 야마하에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야마하는 그 가격대에 나오는 퀄리티는 항상 8점이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NTX1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NCX1입니다. NCX1은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과연 얘는 어떨지 조금 그래도 저는 기대가 더 되는 게 저는 늘 NCX, NTX를 할 때 NCX가 조금씩 더 좋았거든요. NTX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계량의 정도에 그 취향이 개인별로 생각이 다르게 되는 것 같은데 플레이를 위한 네. 그냥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플레이를 위한 악기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NCX가 조금 더 사운드의 어떤 안정감에는 늘 조금 더 클래시컬한 느낌이 좀 더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47만 6천원짜리에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NCX1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